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마우밴드도 어김없이 일요일날 생방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 빵빠레 좋아 썩을. 아, 오늘 하루가 어떻게 즐겁나요? 오늘 하루 어찌 보냈소. 아, 자, 빨리빨리 좀 하지 그랬어. 걸음. 일요일이신데 어떻게 푹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서 하루 종일 쉬셨는지. 오늘 하루 어찌 보냈소. 저희는 이불 때문에 따뜻하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걸음. 난감하네. 아, 걸음이. 임주빈 님도 오셨고요. 예. 힘겨웠단 말도 못하고. 아, 나 진짜. 장비 맞아 시려운 달빛 맞아. 예,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 우리 마오가 예, 지금 이불 때문에 네, 미쳐 있습니다 지금. 핸드폰 껐다 켰다. 새로 고침을 하루에 215번씩 하고 있어요. 조회수 얼마나 올라갔나 보면. 아, 그렇죠. 정신병 걸린 사람처럼. 그러니까, 맞아, 핸드폰만 맞아. 쳐다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 장비 맞아 시려운. 아유, 참. 달빛 맞아. 마오가 미치기 일부 직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뭘 드셨길래 기분이 가져올까? 이불을 덮고 자서 그렇습니다. 잘 때 다들 이불 덮고 주무시잖아요. 장비 맞아 시려운 거장난 백시계. 달빛 맞아 무거운. 아, 나 참. 아유, 요즘 예. 저희 둘이 사이가 아주 좋아요. 미친 예. 거죠. 예. 어제도 방송에서 싸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끝나고 화기애애했습니다. 저기 한동안 우리가 검은고 이후로 이게 없다 보니까 한방이 좀 침체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서로 다 예민해갖고 옷깃만 스쳐서 지금 뭐야 지금 왜 뭐 왜, 뭐, 막 언제 그랬냐 웃기려고 얘기했어. 아, 그러니까 너도 아니, 근데, 자꾸 이렇게 근데, 말을 형, 만들려고 하니까 아니, 형, 이렇게 얼굴에 써있잖아.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 근데 우리가 그때는 좀 이렇게 둘이 기운이 없었어. 미친 거죠. 이렇게 나와갖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해도 왔어 뭐 약간 이랬잖아. 그래서 내가 근데 요즘은 들어오면서 아 형 이러면 그래 우리 그래. 그건 있잖아 솔직히. 그리고 싸울 게 있어도 안 싸워. 그래서 요즘에 싸울 기분이 좋아가지고 요 며칠 동안 기분이 좋아서 뭐 이렇게 둘이 뭐 조금 시비거리 있었다. 에이 알았어 하고 그냥 넘어가고. 자 영탁의 이불 갑시다. 이럴 줄 알았어. 아유 해. 에이 진짜 큰일 났네. 나는 그대 이불이 되어 아픈 마음 덮어주겠어. 명곡이야. 근데 이게 노래 너무 잘 만들었다. 아, 라이브로는 오늘 처음 부르는 그러니까. 거니까 아,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고. 근데 좋긴 좋다. 아, 근데 노래를 너무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가사가 진짜 예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조회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 노래를 엄청 물어뜯었을 텐데. 아, 그러지 마. 농담이에요, 농담. 그러지 마, 너는. 아, 그게 잘못된 아니 근데 거야. 진짜 솔직하게 이 노래 너무 잘 만들었어. 가사 진짜 잘 썼어. 이제 처음에는 노래 그냥 쉽게 만들었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르다 보니까 노래가 이렇게 좋아. 끌리게 되고 네. 노래 괜찮네. 그러니까 뭐 괜찮네. 당연히 뭐 멜로디는 좋은 거고 가사가 난 진짜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가사를 너무 잘 썼어요. 아 이런 가사 쓰고 싶더라고.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런 가사입니다. 난 그 부분이 너무 좋아. 찬비 마저 시려운 달빛 마저 무거운.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이렇게 그저 몸을 말하고. 니고 싶을 때 여기가 너무 좋아. 좋죠. 아 노래 좋다. 네. 아유. 다음에 더 잘 부르겠습니다. 저희가 예, 라이브로는 하겠습니다. 안 불러봐서 좀 어설퍼서 그래. 그때 그래요. 막 빡세게 연습해서 한번 딱 찍고 그 다음에 잊어버렸어 이제. 네, 그렇죠. 이제 이것만 생각한 거야. 저는
그 뒤로 편집만 생각하느라고 영상 만드는 것만 생각하느라고. 안 그래도 오늘 노래 이 노래 신청곡 들어올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 노래가요. 네. 어제 여기 엘프에 신곡 네, 업데이트가 그쵸, 됐거든요. 네. 되자마자 어젯밤에 바로 그래서 업데이트. 오늘 바로 네, 우리 신곡 또, 바로 받았어요. 아, 지금 저희가 또 프로젝터 좀 준비 중이거든요. 프로젝터요? 네, 프로젝터는 프로젝터. 저기 빔 프로젝터 이렇게 스크린에 쏘는 거고. 아, 비밀적인 프로젝터를 준비 중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아, 나는 내 맘대로 하게 내 프로젝터는 나를 저기 가리키려고 드냐 벽에 쏘는 거 있잖아. 영상 쏘는 거. 그래. 프로젝터. 아이 트트 터는 프로젝트. 쏘는 거라고. 네. 아, 우리 막내딸이 자기는 이찬원을 좋아한대. 아, 진짜? 아무튼 시절 인연도 좀 아빠 연습 좀 해 줘요 그러는데 어, 알았어. 해 줄게 내가. 저는 오늘부터 영탁 팬이 되기로 했습니다. 조회수 4천이 넘는 순간 난 다 좋아. 그냥. 영탁 팬이 되기로 했어. 다 좋아 나는. 아, 송가인도 좋고. 아, 우리 영탁 님께서는 노래도 참 잘 만드시고 아, 노래도 정말 네. 잘하고 이분은 천재야. 참 이게 좀 갈 때 같아. 찬비마저 시려운. 아, 갈 때 같아. 달빛마저 무거운. 어, 왜 그렇게 사냐 너. 노래 너무 좋아. 참, 이런 노래 만들어야 돼. 대한민국 최고의 명곡이에요. 영탁이 흥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요. 영탁 이불이 초대박이 나면 그럼 우리도 저희는 같이 올라가 중박은 나겠지. 그러니까 거기가 100 나오면 우린 10은 나오겠지. 진짜 묻어가는 인생. 자, 봄합소는 김호중 노래도 올리시고 아, 이 노래는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저희는 아, 이거는 단물이 다 빠졌습니다. 네, 다 빠졌습니다 여러분. 네. 네. 단물이 빠지기 전에 뽑아 먹어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불이 이번에 좀 조회수가 괜찮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엘프에 뜨기 전에 우리가 MR을 구해가지고 예, 남들이 이제 모르는 MR을 구해가지고 얼른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옆에 계신 분 바뀌셨나요? 예. 예? 예? 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뭐야? 뭐지? 아, 가끔 들어오시다 보니까 저기... 저를 처음 보시는구나. 아니 여기 혹시 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잠깐만 여기. 아, 저 그래. 혹시 귀신이 보이시면은 당근을 흔들어요. 예, 성형 수술해서 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따 이놈아, 내가 네 갈고까지 일러주랴. 잔소리 말고 쓱 꺼져라이. 헐. 분부님 자주 오시지만 네. 이분을 위해서 준비한 노래가 있습니다. 알았어, 아시죠? 알았어. 예. 응. 이분을 위해서 준비한 노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이 하네? 그죠? 아, 우리 요새 사이가 좋으니까 말 안 해도 알아 이제. 아, 그럼 그렇게 살아야 돼. 아. 사이 안 좋을 땐 있잖아요, 네. 여러분. 알아도 모른 척해요. 그래서 뭐 어떤 노래예요 이런다고. 아, 그러냐? 내가 그렇게 써? 아니, 내가 모른 척 한다고. 아, 그래. 뭐 형한테 띠꺼운 거 있으면은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해. 어? 뭐 모르겠는데 막 이런. 아... 찬비 맞아 시려운 달빛 맞아.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아, 우리 임주빈님 삼척 이덕룡 가수 한번 지켜주세요. 도답 예. 내 사랑아. 아유. 아, 저기 이덕룡님 같은 경우는 저음이 굉장히 멋지더라고. 그러니까 궁후한 예. 맛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덕영과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 오늘 밤도 행복한 밤 되시기를 바라면서 약간 연구 많이 했구나. 약간 그 느낌. 아, 제가 처음에 거기 갔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마오밴드님께서 오셨군요. 아, 마오밴드면은 아, 음악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뭐 이런 말투. 그분 아, 이덕영님 말투가. 자, 멋진 인생 준비하세요. 아, 예. 네, 멋진 인생 준비하시고 아, 닥치고 예. 노래 준비하라는 그런 아, 그렇죠. 그런 거죠. 아, 그래도 똑똑해졌네. 아, 화가 안 나. 찬비마저 시려운 아, 달빛만. 야, 내가 아, 너무 그래. 오랜만이다. 아, 야, 진짜. 아, 너 인생을 좀 그렇게 살으면 좋겠다. 형 이러다가 또 침체기 오잖아. 나 또 똑같이래. 아, 형이 뭐 무슨 진짜. 얘기하면 아 뭐 왜 그래, 알았어 알았어. 조금 사투리가 섞여서 그렇겠죠. 아, 아 그것도 있어요. 저 사투리 좀 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 좀 있어요. 그렇죠. 아, 저는 사투리 없습니다. 예. 중청도. 뭐라고? 저기 아, 여러분 그 아. 그거 아세요? 구글 아유. 혼민이라고 집에 아. 인공지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헤이 구글 오늘 날씨 어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어제 처음 설치했다고 신나갖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헤이 구글 오늘 날씨 어때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사투리 안 쓴다고? 한 장 안다 형 진짜. 아니 인공지능한테서 사투리 쓰는데 또 아니. 걔가 그걸 알아들어. 아, 자 멋진 인생 준비하겠습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박정식? 아, 그렇죠 박정식이죠. 예. 정식이가 네 친구입니까? 나 어차피 모르는 사람인데요. 아 그래요? 노래도 잘 되네. 아, 기분이 좋으니까. 멋지게 사는구나. 그러니까요. 아 형. 아 여러분 멋지게 사시네요. 형 헤어스타일이 아, 오늘 기가 막힌데. 아 아니 네 머리가 더 좋아. 아우 나 오늘 저기 우리 푸들 아, 네, 털인 줄 알았어. 내가? 아니 패셔너블하고 귀엽네요. 아, 그래. 오늘 귀엽다. 아, 야 너는 깜찍하고 끔찍하다야. 나 오늘 머리 안 감았어. 그럴 줄 알았어. 자 우리 오늘 적응이 안 되게 너무 분위기가 좋다. 며칠 안 갑니다 여러분.
그 이불의 조회수가 꺾이는 날부터 야, 다시 너는 또 진짜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 아니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겠다고 얘기해야 지금, 되지 않아? 지금 첫날 조회수가 2000이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거의 하루에 500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이제 하루에 뭐 한 50씩 올라가잖아? 그럼 슬슬 둘이 분위기 안 좋아요. 뭐 하다가 노래하는데 아, 너 노래 아까 틀렸어 이러면은 방송 끝나고 얘기해 그런 거 쪽팔리게 왜 사람들인데 막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둘이 막 끝나고 나서 야 너 잠깐만 앉아봐라 형이 꼰대야 형은 꼰대라 형 대접 받고 싶어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러면 이제 하다가 보면 내가 그런 식으로 방송이 재미가 없잖아 야 방송이라도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둘이 막 싸운다 야 안해 때려쳐 나도 안해 뭐 그러고 나 다음날 화해하고 그래요 야. 저희 거의 하루만 화해합니다 너는 왜 이런 걸 얘기를 하고 그래? 형 지금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이게 그냥 농담이 됐는데 형이 지금 얘기해서 인정한 거야. 아니 이게 사실이잖아. 와 이거 봐봐. 내가 말 안 했으면 아무도 사실인 거 몰랐다? 왜냐면 내가 알았어. 하도 농담을 많이 하니까. 야 형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자기가 지금 형이 여기서 웃고 넘어갔으면 사람들이 아이고 또 모함하네 이랬는데 형 또 잘못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아니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네가 잘못될까 봐 걱정이야. 아 저는 이미 잘못됐어요. 형 뭐 아니 동생이 왜 이렇게 되들어 형 어차피 천사고 어차피 악마야 나 괜찮아요 여러분 저 내일 다시 그 뭐지 저 옷 그거 있죠 해골 바가지 있는 옷 입고 올게요 내일 모레 그러지 마 좀. 악마니까 형은 저기 여기 날개 달린 거 하나 사 그래 알았어 천사 날개 달린 천사 거 천사 날개 그런 거 하지 마 깜찍한 짓 하지 마 불안불안하다 아 고맙다 불안 저 오색깔이 불안불안하다 그렇죠 이러다가 이럴 때 항상 너무 업돼 있을 때 요때 터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업돼 있다가 이럴 때가 사실 좀 위험하긴 해. 둘이 막 신나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뭐 하나 타가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야. 아 말이 지금 좀 심한데 약간 이렇게 돼. 그런 거 위험하지.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한번 참아야 돼. 그래. 사람이 화를 못 다스리면 싸움이 나더라고요. 뭐든 다 해드려? 예. 달빛마저 시려운. 야 오스칼님 예, 제목 좀 쭈루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빛마저 예. 무거운. 자 봄나게 살 거야. 렛츠고. 안녕하세요. 마오메이드 구독자님 반세 나보고 뭐 아까 뭐 미친 것 같다고 하더니 형 전주에 미친 사람 같아 네, 자 영탁이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가? 찬비마저 시려운 야, 달빛마저 무거운 네, 오늘 평상시보다 너무 즐겁네요 잊고 예. 싶을 때 자.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구독자가 지금 1700명이 넘었는데 예, 예. 지금 한 17명 보잖아요. 예, 예. 100명 중에 한 명 본다는 얘기야. 아, 그럼 다행이지. 한 그러니까 명이라도 구독자가 맞아. 100명 있으면 한 명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대단하지. 대표로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당 100이에요. 아, 그럼요. 참 그렇게 얘기하니까 고맙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네가 얘기했는데? 얘기해 놓고 보니까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네. 그러네. 아, 그래 우리가 행복하잖아. 아이고 덥네 오늘 날씨가 더워졌어요 그죠? 이불은 실방 때마다 한 번씩 어듀 아, 연습 때마다. 삼아서 아, 알겠습니다 아, 한 번씩 해드릴게요 예. 방송 제목을 바꿔놔야지 영탁 이불 가능 아, 어떤 사람은 좌뇌가 발달해 있고 뭐 어떤 사람은 그 우뇌가 발달해 있고 어떤 사람은 저기 뭐 전두엽이 좋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해마 쪽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기억 담당하는 그쪽이 좀 좋은 것 같고 형은 내가 봤을 때 그 거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아빠가. 그 분노를 담당하는 그런 데가 이제 해가지고 예, 저기 형수 참. 저기 우리 가수 서영님 핸드폰에 에이. 보면은 형 이름이 이렇게 저장돼 있어요. 석폭탄 언제 터질지 몰라 예고가 없어. 그냥 아. 평화롭다가 어느 날 빵 터져요. 그러면 그날 그냥 난리 납니다. 한번 예. 터져야지. 예, 원래는 새로 또 이게 삶의 의지가 또 생기는 예, 거고. 원래는 내폭탄이 이렇게 저장해 놨는데 제가 바꾸라고 했습니다. 석폭탄 어떠냐고. 어감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석폭탄. 예, 석폭탄으로 바꿔놨습니다. 아유, 참 말 잘한다 너. 내가 형수가 내폭탄이라고 이렇게 저장해 놓은 걸 보고 박수를 쳤어. 아유. 너무 적절하다. 너무 이 한마디로 이 석형규라는 이 사람을 이 현밴을 잘 표현한. 단어가 또 있을까? 아 그래요. 우리 분노라고 네. 정영희님이 분노래. 아 참나. 아니 어제 전화 이렇게 하면서 아 우리 와이프하고 옆에 있는 준석이랑 같이 전화 통화하면서 나를 씹는 것 같아가지고 나를 씹으면 맛있어요. 예. 속폭탄. 예. 아 근데 너무 맛있다. 적절한 것 같아. 아 네. 진짜. 아 우리 충주석 씨 후손 속폭탄. 우리 현빈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노래가 어울려요. 어떤 노래요? 가시나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러니까
천사연 팬이고 악마연 팬이 있는데 악마연 팬이 나올 때 예고가 없어요. 그래서 폭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정숙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정숙님, 한정숙님. 예. 오늘 하루 어찌 보내소. 걸음이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겨웠다. 예. 자, 서영님, 예, 영희님, 정영희님께서 다음 뭐였죠? 다음은 나는 행복한 사람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나는 행복한 사람. 아, 좋죠. 요즘 얼마나 행복한데. 도닥도닥 내 사람아. 아유, 이거 진짜. 오늘 하루 어찌 보냈소. 기분 좋아하는 애를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예, 그냥 아, 좋아요. 오늘 분위기 너무 좋고요.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호응을 탁 이렇게 푹 띄워주니까. 도닥도닥 내 사람아. 아유. 여러분 오늘 하루 어찌 보냈소. 큰일네. 우리 마오가 기분이 최고시나요? 예, 크크, 예. 네, 저, 최고입니다 지금. 네. 예, 미친 거죠. 예. 찬비 맞아 시련. 달빛 맞춰. 아니 아까 내 예, 집에서 넋을 놓고 왔다고 해가지고 예, 넋 빠져가지고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넋을 빠지셨어요 지금. 예, 나는 그대 에이. 이불 갖고 와. 이불. 아 그만하자 이제. 더워. 고글링 개그 저는 이해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미안 한번 쳐주세요 이러면은 하루 종일 칩니다. 냅두면. 아, 알았어 이제 그만 해도 돼. 삐졌다. 내가 뭘 이런 거 갖고 삐지냐? 내가 아유. 넌 줄 알아? 도닥도닥 내 사랑아. 아니 넋을 좀 갖고 다녀. 왜 이렇게 넋을 빠뜨리고 다녀. 여러분 오늘 하루 어찌 보냈소. 힘이 빨리 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걸음 우리 정영인이 화이팅. 걸음이 힘내세요. 수술 잘 되실 겁니다. 예, 잘 되시고 빨리 나으실 겁니다. 예, 예 우리 마오 미친 거 한번 더 보셔야 되잖아요. 아유 우리 마오 미쳐가지고 큰일 났네. 예 오늘 이상하게 마오가 밉지가 않아요. 큰일 났네. 영탁 이불 덕분이에요. 예 덥다고 하니 이불을 더 발로 찰 것 같고. 아, 예. 많이 덥다. 오스칼님 예 감사합니다. 아. 한 주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주무시러 가시는군요. 예, 편안한 밤 되시고요. 안녕히 예, 주무세요. 이쁜 꿈 꾸시고. 내일부터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예, 감기 안 걸리기 예. 이불 따뜻하게 예. 잘 덮고 주무세요. 그렇죠. 예, 도닥도닥 내 시청자 내 애청자 자, 내 연장자 자, 하던 거 해 이제. 오늘 하루 어찌 보냈소. 도닥도닥입니다. 토닥토닥 아니고 예, 도닥도닥으로 예, 돼 있어요. 도닥도닥으로 돼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쓴 것 같아요. 도닥도닥 네, 예, 더 따뜻한 사랑해. 느낌을 주려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려고 도닥도닥이라고 쓴 것 같아요. 어차피 의성어니까.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오라버니 하고 걱정 마라 지나간다. 아.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아, 또 내가 그것도 봉인해 뒀던 그걸 꺼내야 되나? 어떤 건데 그게? 뭔데? 오라버니 이거. 경극. 니시 하마사 부스. 재워야겠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제 갈 때가 됐어요. 아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몸 조심히 건강히 즐겁게 행복하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마오 덕에 즐겁게 네. 시작하겠어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러면 제가 주저볼던 보람이 있죠. 더 발전한 듯 마오. 아 저의 개그는 나날이죠. 저 노래 연습 안 하고 개그 연습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한번 웃길까. 네. 여러분들이 저 웃는 모습을 제가 볼 수는 없지만 집에서 막 떼굴떼굴 굴렀으면 좋겠어. 내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막 빵빵 터져갖고 집에서 막 핸드폰을 보다가 막 붙들고 막 떼굴떼굴 굴렀으면 좋겠어요. 제 그 소원입니다 여러분. 아, 현빈님 예. 최고. 아, 감사합니다. 현빈하고 똑같이 생겼어. 여러분 현빈하고 야. 진짜 똑같이 생겼어. 아, 그런 얘기 하지마. 너 눈이 삔 걸로 들려. 여러분 제 선글라스 아, 쓰고 있어서 그런데 이 벗잖아요. 똑같습니다. 나 진짜 올 때마다 깜짝 놀라. 현식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현식이. 아니 나 사무실에 오늘 현빈이 와 있는 줄 알고 나 깜짝 놀랐다. 아유 왜 그러냐 너. 이거 너 너 네. 그러다가 눈 안경 다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정신을 바꿔야 돼. 야, 뇌를 오늘, 갈아야 돼. 뇌를. 네. 자 우리 가수 서영님 현빈이라고 하지 마요. 석폭탄. 석폭탄. 야 이런 석폭탄.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를 줄여 줄일까요? 아. 석폭 석폭으로 줄일까요? 아. 석폭. 오늘 그러고 보니까 우리 현빈 머리도 폭탄 맞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머리가 그 네. 저기 뭐지 황태를 전자레인지에 한 20초 정도 돌리면 저렇게 되거든요. 약간 아.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여러분 뭐 항상 감사하고 있고요. 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덕에
굉장히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예. 자, 다음 주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주가 또 시작이 그쵸? 되니까요. 예.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야속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 힘내가지고 이번 한 주는 좀 더 다르게 예, 더 기운차게 한번 시작해보자.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이번 예. 주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오밴드의 추억의 노래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굿바이 굿나잇 해피나잇.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도와주십시오.